한국엔컴퍼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. 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큰딸이 사모펀드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장남과 차녀의 편을 들자 아버지가 다시 지분을 매입해 현 회장인 차남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. 이제 형제 기업인 효성까지 백기사로 나섰습니다. 이 취재 기자 연결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채영 기자, 오늘 MBK 파트너스 측은 추가 움직임이 없었습니까? 네, MBK 파트너스 측은 오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다만 한국엔컴퍼니의 가족회사 격인 효성첨단소재가 백기사로 나선 데 대해 상장기업인 효성첨단소재가 한국엔컴퍼니의 우호주조로 나서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국엔컴퍼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앞서 오늘 오전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명예회장은 지난 15일 장내에서 회사 지분 0.15%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3.04%까지 늘렸고 가족회사 격인 효성첨단소재도 지분 0.15%를 취득해 조연범 한국엔컴퍼니 회장 지지에 나섰습니다. 효성첨단소재는 효성이 최대주주로 있는 산업자재, 섬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조 회장의 사촌인 조현성 부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. MBK가 지난주 공개 매수가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조명해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MBK의 공개 매수 지지에 나서자 조 회장 측 일가가 합세해 경영권 사주에 나선 겁니다. 이로써 조 회장 측 지분은 45.27%입니다. 조 회장 측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호주주 지분을 모두 고려하면 확보한 지분이 50%가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필요할 경우 조명회 회장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.